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좋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마녀의 연출을 맡은 박훈용입니다. 날씨가 안 좋은데요. 네, 이런 궂은 날씨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가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 역을 맡은 김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입소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맨 역할을 맡은 조니수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돈과 시간을 나눠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가 와서 무지 많이 걱정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인데,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들어올 때, 꽉 차있는 거 보면 약간 뭉클해요. 나 같으면 비 올 때 올까라는 생각 들고요. 혹시 고등학생 계세요? 아, 시험 기간이라. 있어요? 어떡할래. 이럴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잘했다. 하나는, 부모님은? 고마워요, 그래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영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한국 영화에서 새롭다고 느끼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저희 우리 진짜 다 감독님과 스태프들 배우들 열심히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저희 마녀의 한 장면이라도 마음에 품고 가신다면 저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윤이의 하나뿐인 베프이자 매니저 네, 명희 역을 맡은 고민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정말 자윤이 잘 도와주고 맨날 가방 들어주고 착하지 않나요? 네. 네. 제가 사실 욕도 잘 못하고 평소에는 잘 안 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1편에서 칼에 목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2편에서는 자윤이와 함께 복수를 하러 가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즐겁게 영화 관람하신 거 각종 SNS 그리고 네이버 평점에 좀 네, 좋은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녀에서 긴머리, 앞머리, 칼잡이를 맡은 정다은입니다. 네, 저는 사실 되게 순하고 착한데 영화에서는 조금 무섭게 나온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으셨으면 집에 가셔서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다시 두 번, 세 번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공자 역할의 최우식입니다. 이번 영화 마녀에서 다미 양한테 엄청 까불다가 죽도록 맞았는데요. 여러분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셔야 이제 2편도 나오고 제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서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최 역할을 맡은 박희수입니다. 제 7호 태풍 뿌라비랑과 뿌라비랑과 태풍이 오는 바람에 아주 굳은 날씨에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마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영화가 반전이 좀 있잖아요. 없나요? 이게 더 큰 반전입니다. 반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스포일러는 조금 마음속에 저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다고 느끼시면 각종 인터넷 사이트 SNS에 마녀 꿀잼, 핵잼, 허니잼 이런 것들, 마녀 2, 가즈아 이런 것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꿀잼, 핵잼, 허니잼, 박희순이 시켰음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박희순이 시켰으면 마음속에 저장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신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인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자요. 네.